왜요? 되게 귀엽습니다. 뿔뿔뿔 거리는 느낌이 있죠? 일량농장입니다. 저번 주에 예고 드렸다시피 오늘의 영상은 메가불들입니다. 자, 오늘 들어온 메가불들은 두 가지예요. 일단 우리 좀 소형종 메가불인 글로메리다라고 하는지 글로메리스가 맞는지 모르겠어. 아무튼 핑크 제브라입니다. 이렇게 말면은 제브라 이렇게 말면은 제브라 모양이고요. 제브라 무늬로 핑크색, 핑크 제브라고 이렇게 한 50마리 가량이 들어왔어요. 핑크 제브라는 색깔 이쁜 것 봐. 보세요. 이쁘네 색깔. 이뻐요 얘들. 해가지고 얘들은 제가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. 이번 메가불들은 기존 메가불들보다 훨씬 저렴해요. 그래서 데려가시는 맛은 날 거예요. 하고 이거는 좀 더 대형인 브라운, 타일랜드 브라운인데 얘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커져요. 지금 큰 애가 없나? 그래봤자 작네요. 제가 보여드린 이 핑크 제브라들보다 훨씬 커진 종인데 지금 막 큰 애가 없네요. 이렇게. 자, 일단 그렇고요. 일단은 세팅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사육 세팅은 어느 정도 마쳤고요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얘들 생각보다 커요. 이렇게. 솔직히 색깔은 안 예쁜데 사이즈랑 덩치가 좋고 되게 귀여워요. 어쨌든 봐봐요. 되게 귀엽습니다. 뿔뿔뿔 거리는 느낌이 있죠? 얘들 저렴한 건데 둘 다 2만원, 23,000원, 막 25,000원 이래요. 저렴해요 되게. 그래서 기존 메가불보다는 조금 작지만 키우기도 쉽고, 얘들은 키우기 되게 좋고 애호박도 먹는다고 해요. 옛날에 메가불 사육의 가장 큰 문제가 먹이를 안 먹어서였는데 얘들은 애호박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얘 겁이 없어. 쓰다듬어지도 말질 않네. 근데 이제 좀 내려가 볼래? 이쪽으로 내려갔네. 자, 그 다음 얘들도 이제 핑크 제브라, 타일랜드 핑크 제브라고요. 사이즈가 막 작진 않아요. 근데 얘들은 아무래도 길쭉한 체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덩치에서 오는 그런 매력은 없죠. 색깔은 보시다시피 엄청 예뻐요. 와우. 하고 얘들은 이제 수채나 이렇게 이끼 같은 걸 먹으라고 줬고요. 종종 에어박 같은 먹이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걸 또 주겠죠.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런 거? 보세요. 땡땡이 암모나이트 앵무조개 같아. 와우. 얘들은 키우는 맛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만에 메가볼이 또 들어왔는데 얘들은 정말 강한 종이라고 하니까 하고 또 수입 포기한 게 아니라 수입하고 제가 일부러 2주 동안 안 가져왔어요. 혹시 폐사할 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화의 벌칙을 가져온다고 2주 동안 흠을 들이다 가져왔고요. 얘들은 정말 폐사 없이 잘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마음에 들어. 자, 일단 여기까지 알량농장이고요. 우리 메가볼은 알량농장 사이트 포토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, 가격은 아직 안 정했는데 종에 따라서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. 2만5천원까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보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